아파하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대신 네가 하나만 내게. 괜찮아, 머리 뻗치면 괜찮아. 그냥 쓰면 되겠지. 아무런 걱정하지 말고 다시 내게로 돌아와줘. 한없이 기다리고 되게 순애보적인 목숨을 바쳐서 난 그냥 계속 기다리겠다. 뭐 어찌됐던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놓치지 않겠다. 뭐 이런 내용의 노래인데. 기다리는 건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이번에 뮤비도 필름 카메라로 찍었는데 와 필름 비싸대요. 필름 옆에서 감으면서 이제 필름으로 처음 촬영을 해봤는데 굉장히 새로웠고. 가볼게요. 카메라 맞죠? 지영아 좀 빠져야 될 것 같아. 나올 수도 있을 것 같아. 괜찮다 괜찮다. 황사 감독님께서 많은 생각을 사실 하셨어요. 그래서 저에게 어떤 주문하는 감정이나 제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사실 쉽지만 않았거든요. 그리고 3일 동안 촬영도 고되지 않았다면 사실 거짓말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제 노래고 또 제가 표현해야 되는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열심히 집중을 해서 나름 최선을 다해서 3일 동안 진짜 모든 걸 바쳐서 했던 것 같아요. 네, 재밌었어요 진짜. 난 언제 살면서 난 언제 크게 울었어? 너 옛날에 어렸을 때 밥 안 준다고 울었어? 이런 얘기를 하니까 아, 나 엄마 엄마 슬픈 얘기 할 줄 알았는데. 아, 어떡하지? 아, 어떡하죠? 아! 아직 어떻게 나왔는지 저도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그때 그 오열을 하려고 그 감정에 빠지려고 한 시간 동안 준비를 했어요 진짜. 거기 보면 아무도 없는 들판에 좀 검은 데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생각도 하고 음악도 듣고 한 시간 동안 감정을 잡고 나서 촬영을 했는데 사실 그때 순간이 잘 기억 안 나거든요. 근데 촬영을 다 끝나고 나서도 눈물이 안 멈춰서 계속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